야야야 70개 판다는데 70개? 70개면 얼마지? 지금 21억인가? 지전 있는 지전 다 털어야겠네. 이거 맞나? 3500 곱하기 7시 하면은 24억 5천만원. 24억 5천만원 좋아요. 가자! 이젠 정말 강화뿐이야. 아 잠깐만 여기서 아 강화하는데 또 돈 들죠? 2억 가지고 택도 없을 거 아니야. 4강에서 5강 하는데 한 번당 5천만이라고? 와 여기 절로 나오네.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비는데 강화 못하면 찍먹이네. 아 무슨 소리예요. 출강 가능합니다. 10억이면은 재료비 강화비 더 들까? 재료는 다 있거든? 자 시간의 가로 50개, 작물속 50개, 그 다음에 전기 구슬조각 46개, 그리고 뭐 또 뭐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시간의 은하 금화도 들어가던가요? 금화만 들어가던가? 일단은 갑옷 먼저 할까요? 일단 준비 이렇게 해놨는데 초선 예보 강화할 때 시간의 가로 하나, 영웅의 금화 5개, 전기 구슬조각 5개, 악몽의장 1개. 와... 와 진짜 일단 시나리오 좀 돌자. 소지금은 북해에서 땡겨오던가 해야지 뭐. 북해 돈 많음. 아 자 초선의 의복. 자 그러면 강화 한번 해볼까요? 인장 하나, 가루 하나, 수수료 1000만원. 아우 5개 금화 5개. 아우 야씨 오케이. 어우야 어우야 아. 3강 일단 4강 뛰어. 4천만원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오바지 이거. 아! 진짜 밖으로 간다. 아 이거 풀강 못 때리겠는데. 아씨 어떻게 하냐. 오늘 내로 풀강 못 하겠네. 아닌데? 할 수 있는데? 봉돌 풀어. 봉돌 판다. 봉돌 1.18에 팔리려나? 자 다시 강화 갑니다. 에이 왜 이러실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오 진짜 아, 오 어 지금 좀 어지럽거든. 잠깐만 지금 좀 지금 약간 현기증 나서 지금 인장 23개 금화는 115개 시간의 가루는 30개니까 23개 전구조각 수 70이니까 115개 수수료는 5억 3천에다가 2억 9천 더 썼죠? 와 23억 탔네. 와 돈 나가는 거 순식간이다 진짜. 어씨 어질어질하네. 아 초선의 예복. 자 초선한테 껴주고요. 지금 영웅의 금화가 부족하거든요. 잠깐만 내 봤을 때는 영웅의 금화 지금 한 50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30번 안에 가능하겠지? 자 10억 들고 시간의 금화, 작물속, 가루, 인장 하고 초선 투구. 네 초선 투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번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아까랑 같은 패턴이죠 지금. 3번 4번 5번 자 4강 실패. 나를
아이 뜰 때 됐지 이제. 아 가루 8개 남았어. 10번이면은 붙겠지? 나 지전이 없단 말이야 이제. 3억이서 3억 10번 안되지. 어림도 없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10번이면 이거 충분하죠. 제발 제발 제발! 아, 안 돼! 아! 아, 씨. 아. 아, 씨. 아, 돈이 없어, 돈이. 아, 추가 강화 하라고 여기서. 아, 지금 백호사 봉돌 얼마냐? 주태투 백종 봉돌 팝니다. A few moments later. 야, 수수료 5천만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자, 한 번. 두 번. 다음 기회에 돈이 눈처럼 녹는 걸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일단 정산해봅시다. 정산해보자. 인장 일단 20개 남았고 그러면 38번 강화를 한 거거든요. 시간의 가루도 그러면은 시간당 한 번이신가 38. 작물속은 38 곱하기 5로 하면 되겠네. 영웅의 금화도 190이고요 수수료 14억 들었고요. 총 비용 이게 제작했을 때 봉인의 힘의 파편, 고태갑투, 금골선, 시간의 가루 281개, 영웅의 금화, 영웅의 은화, 비호갑투 5강, 시나리오 아이템, 전용 5강 무기, 초선 무기 풀강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초선 갑투 풀강하는데 66억. 진짜 돈 빨아먹는 기계다. 아! 그거 보러 가야지. 초선 풀강하면은 몸에서 오라 나오거든? 이거. 초선 디전 받으니까 지력 2만이네. 이발 이게 150억이라니. 이게 150억이래요 님들아. 아 힘들어. 와 너무 힘들어. 자 우리 아프리카님들은 즐겨찾기,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